어머나.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왜 노래가 꺼져요? 일부러 끄신 건가? 이어버릴까? 우리 오늘 9시까지 완전히 데이트야. 우와! 우리 그냥 반갑은 데 나다 수건 돌리기야,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야, 저희 같이 이렇게 채소 치우고. 이렇게 좀 가리니까 보이네, 이게. 너무 눈부셔가지고 위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진심의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다들 밥은 드셨나요? 왜요? 네? 먹고 왔죠? 네, 밥 먹고 왔어요 저는. 오늘 오리고기 문제로? 문제 문제죠 우리는 문제 와 영전 네, 난 좀 조명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까지 계시는 분들 다시 흔들어 보실래요? 아 배고파서 어떻게 못해? 내 말이 아 중간에 시간이 그래. 잠깐 있으니까 아, 그때 맞네 먹고 와야겠어. 어? 어? 왜? 아 진짜? 뭐라도 싸드리고 올 거야. 밥이라도 뭐 해서 올 거야 오늘. 기다려봐. 다녀와요. 네 시간 드릴게요. 밥 해줘요. 네 시간 드릴게요. 아니야? 네 나 보고 싶어. 여러분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질문을 지금 한보따리를 가져왔는데. 저의 팩 어때요? 너무 잘 어울려, 오늘. 저희 드립 부었잖아요. 네, 저 오늘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도 안 말리고 왔어요. 나 오늘 아침부터 머리 안 말리고 왜 색해요? 힘들었어.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왜 태어예요. 나도 저번 주 일요일에 왜 태어 했는데. 나 했거든? 분명히 진짜 언제? 했거든? 아,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돼 있을 때. 분명 했는데, 아무도 왜 태어라고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 내가 봐도 왜 태어가 아니었어. 그냥 스프레이, 스프레이 떡칠한 그냥 그거였어. 그러면은 우리 이거 뽑아볼까? 아 좋아요. 이거 이거를 그러면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다요. 다? 다예요? 아 각자 하나씩만. 아 알겠어요. 랜덤. 자 그러면은 승은이부터 뽑아볼까요? 네. 오. 저희 승은이 질문 있는데요. 네. 아침에 가장 깨우기 쉬운 멤버랑 가장 어려운 멤버는 누구인가요? 우리 어려운 멤버인가? 저희 진짜 알람만 들면 바로 일어나. 없는데? 네, 없어요. 아, 저희 근데 한 번은 그나마 뽑자면 시윤이랑 제가 좀 잘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때 그 둘 다 같이 봤을 때 둘 다 그 늦어가지고 한 2분 만에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시간에 일어났지. 뭐죠? 나가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아무도 본방 못할 거야. 정말 등골이 오싹하고요. 진짜 너무 섬뜩하고 그랬어. 아니 어떻게 둘 중에 한 명도 안 일어나냐고. 아니 우리 그때 너무 웃겼던 게 원래 언니랑 같이 방 쓸 때 일어나면은 언니 굿모닝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관에서 이런 어머 진짜 이랬지. 맞아. 근데 보통은 제가 끼워주거든요. 근데 그 이제 시영이랑 봤을 때 근데 그때 저도 얼굴 말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천히 말해도 돼요. 네. 그때는 저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잠 자버렸어요. 아, 굳이 뽑자면 우리 둘. 굳이 뽑자면.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없고 지금은 없어. 귀신같이 일어나서. 근데 내가 제일 그래도 빨리 일어나잖아. 맞아요, 잘 맞아. 일어나는 편. 얼마 전에도 근데 나 2분 만에 준비하고 나왔잖아. 맞아요. 되더라고. 되더라고 그게. 준비를 하고 잘 일어나는 거야. 나는 샵이 언니의 그 욕심인 줄 알았어. 진짜 되더라고. 아 진짜 웃기다. 송이 언니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저는 파란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파란색 뽑을게요. 특별한 거 좋아해가지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게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아무래도 저는 스타일링이 제일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네.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일단 저는 좀 전에 그래도 밝은 갈색 머리를 좀 많이 했었고 빨간색 머리를 했었다가 흑발은 처음이고 앞머리를 내고 활동을 하는 것도 데뷔하고 처음이니까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앞머리 내린 걸 너무너무 좋아해줘가지고 그래서 네,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웃기다요. 정호 뽑을까요? 네. 네. 나는 내 머리 색깔 뽑아야지. 좋아요. 오! 반딧불과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반딧불이랑 가장 해보고 싶은 거 뭐 있는지 멤버별로 알려주세요. 같이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일단은 좀 실현 가능한 걸 얘기하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콘서트, 약간 미니 콘서트라던가 콘서트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약간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거는 그 출장 뷰티 눌러가지고 다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해리포터 그 해리포터에 그 식당 가면은 엄청 길게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서 맨 첫 번째 테이블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반딧불들 잘 드세요 하면 다 같이 잡고 맛있는 거. 그리고 맛있는 거. 멋있다. 이거 원해요. 그, 한 명씩 이제 멤버별로 얘기해보라 했으니까, 뭐, 이현 언니 뭐 원하는 거 있어? 해보고 싶어. 나는 콘서트 해보고 싶은, 하고 싶은데, 반딧불이랑 같이 무대하고 싶어. 너무 좋은데? 우리 반딧불 자신 있어요? 밴드가 합동 무대. 어때? 나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그치? 연습할 때 계속 같이 연습할 수 있고. 그래. 얼마나 좋아. 아니, 분명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고 춤도 내가 봤을 때 우리 무대 맨날 봤으면은 눈으로 다 익었단 말이야. 맞아. 이전에 갑자기 여담 얘기하자면 저희 매니저 언니가 갑자기 모기를 잡는. 아 그때는 청아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지금 없는데 그 전에 갑자기 모기를 잡는데 이게 왜 이렇게 모기가 많나? 진짜 뻥아치고 맞아 맞지? 맞아 언니 얼마나 무대를 그렇게 봤으면 몸에 익어가지고 모기를 잡을 때도 그렇게 잡아요 쿨로 이렇게 아 그리고 영상을 찍는데 자기가 이제 멤버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기가 나왔나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비키면 되는데 이렇게 비켰어. 진짜 맞아 맞아. 이거를 무시를 못한다니까 아마 줄 거야.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할 거야. 내 생각이 그래. 근데 나는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우리 카페 한번 해가지고 다 음료 이렇게 만들어주고 드리고 싶어. 우리가. 네. 그거 좋죠, 근데. 아이디어 뱅크네? 이벤트로 하면 너무 좋겠다. 그치. 나는 그러면은 좀 비슷하긴 한데 그건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원두를 내려서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회사에 오신 분들 한 잔씩 따라드릴게요. 아 이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맞지? 내 자리 지나갈 때 이제 커피 한 잔씩 들고 4개 정도 되면 다 깔아드릴 수 있지 않아? 다방이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오케이. 아 가성비 중요하지. 그치. 왜냐면 카페는 뭐가 이제 약간 좀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못 해드리는데 보온병 커피는 내일 당장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내가 진짜 미치겠네 진짜. 보온병 기대할게. 네. 또 링크 안 했지? 나
나는 그냥 회식? 회식? 아, 오, 멋있다. 같이 보면 깜짝 놀랄까요? 미니팬 미팅처럼 딱 해가지고 고기 틀면서 같이 밥을 먹자. 와이프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한 명씩 걸리면은 반딧불 노래 부르고. 추첨 통해서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반딧불들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1번부터 50명까지 있어. 뭐 27번 그래 뽑아서 27번이 이제 노래 부르고. 아, 방금 지어낸 거예요 혹시? 이렇게 지어냈어요. 되게 디테일하네. 디테일하지. 오. 신발이. 아우! 좋다, 좋다. 이제 이한 언니 이제 뽑으면 돼요. 아, 네. 심영이는 보온병? 아, 저는 보온병. 아, 심영이? 저는 보온병. 아, 그래요? 그, 말 안 하지 않았어요? 보온병으로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보온병으로 했어요. 언니 안 뽑지 않았어요? 네, 안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오늘 MC구나. 아, 뭐, 그런가요? 네. MC 신영. 근데 그런다고 섞이지는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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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았던 음악방송 날짜는 이번에 활동하면서 나갔던 음방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음방이 있나요? 오늘도 포함해서 나는 오늘 왜요? 오늘 왜요? 일단 뭐지? 우리 왜? 시가시가룬? 아, 사실 제가 오늘 진짜 안 되겠다 스타일리스트 언니랑 많은 대화를 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그냥 군말 없이 다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 기념으로 또다시 이제 두 갈래 머리를 했단 양갈래 머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한 번 하니까 이게 처음에 되게 어색하고 했는데 나중에 즐기게 되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러면서 언니가 이제 딱 뭐 액세서리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언니 저 오늘 조금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그러네 이러고 저 그냥 쳐다보시다가 나 하트 모양이 너무 슈가슈가룬가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슈가슈가룬 노래를 불렀어 슈가슈가룬 슈가슈가룬 막 이러면서 계속 불렀으니까 이거 아니다 딴 노래 치우더라고 언니가 노래 불러서 그래 그거 아 근데 기분 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입이 대빨 나왔어 이러고 이제 입을 넣어 이러고 다시 그냥 너무 냉정하게 다른 거 해주시고 꿋꿋하게 계속 입을 내밀고 있었지 그랬더니 알았어 하면서 이제 슈가슈가를 채워주시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래 오늘은 그렇게 가자 이러더니 이 왕비거리를 보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야심차게 조금 또 다른 스타일링 보여드리기 위해가지고 이제 했던 노력들도 생각이 나고 막방이잖아요 완전 찐 막방 그쵸 네, 찐 막방이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미니팬 미팅 또 기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모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완전 아프구나 내려놨대요 네. 오늘 박수 후에서 너무 좋아 다른 멤버는? 네, 이렇게 차례대로 말하면 저는 아무래도 저는 저번 주 인기가요가 좀 많이 기억에 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멤버들 왠지 아무도 안 물어봐 주네요 왜요? 멤버의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뻤던 것 같아요. 미안해. 근데 그 앞에 말 못 들었어. 어디 방송? 인기가요. 인기가요. 이뻤던 것 같아요. 아, 뭔 옷 입었지? 그, 블랙 로즈. 아. 아, 웻? 아, 웻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고를게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다음 골라주세요. 음악 방송이야? 네. 다 좋았는데. 저는 그러면 그거 할게요. 슈트 챔피언. 돈메스윙이도 하는 거. 의외인데? 왜냐면 저희가 그런 은근 저 검정색의 슈트 같은 것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돈메스윙이를 음악 방송에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줘가지고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네. 기억나는
생각하고 있어. 나 하나 더 얘기해도 돼? 아, 우리 어. 음악 중심. 음악 중심 다 같이 분위기 되게 난다. 다 같이 베이지색 수트 입은 거 그거 나는 너무 좋았어. 아. 됐어요? 저는 첫째 주 인기가요 때 제가 이게 왜 제일 기억이 남냐면 제 주변 분들이 몇 주가 지나도 그러니까 막 이제 거의 막방이 됐어도 그때의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오. 그 영상을 많이 봤나 봐. 우리 뭐 아 그래 입었을 때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나는 저는. 그거 싫어. 그거 싫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한 거 아니고 이유는 아 우리 너무 잘했고 좋았는데 엔딩 요정은 망했어. 아 근데 어떻게 했죠? 웃었어. 아 웃었어. 너무 웃겨가지고 엔딩 요정을 다 너무 잘하더라고 우리 멤버들이. 무슨 소리예요? 자기 빼고. 네. 제 엔딩 요정 그거 진짜 그렇게 길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이 압박감. 이제 정은. 네. 저는 두 개 생각나요. 그 하나는. 그 엔카운트 다운 그물망 그 옷 블랙 옷 입었던 날 언제? 아! 엔카! 이 신발 신어 나 그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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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 뭔가 되게 멤버 다 이쁘게 나왔고 그리고 그 제가 엔딩을 또 해가지고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하나 기억이 또 나는 거는 그 우리 우리 그 검은색 바지랑 수트 하얀 색깔 와이셔츠 아 그날 왜? 그날이 잊을 수가 없네. 잊을 수가 없지. 여러모로 잊을 수가 없어. 옷도 너무 예뻤고 근데 그 바지가 되게 뭐라 그러지? 그날은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은 진짜 잊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끝났어요? 심영이가 뽑아야 돼요. 아, 심영이. 네, 들어줄게요. 초록색을 아무도 안 뽑았네. 어, 그렇네. 언니 멋있으니까 초록색 해. 와! 오케이. 항상 질문을 받는 언니들이 반대로 반딧불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저 왜 좋아해요? 항상 궁금했어요. 항상 이거 써오잖아요 팬사인에. 그럼 저 항상 이 질문을 해요. 내가 왜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단순한 근데 이거 제일 단순하고 제일 궁금한 거야. 맞아. 좀 디테일하게 궁금해. 다들 맞아. 똑같지 않아요? 왜? 근데 나는 다른 거 있어. 뭐? 우리 그러니까 반딧불들이 현생에 뭐 하고 사는지. 난 직업도 너무 궁금하고. 지금 진짜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얘기 말고 그렇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어떤 진지한 대화를 하는지. 나는 반딧불들의 우리에 대한 평가가 너무 궁금해. 평가? 아 진짜 냉정하게 어떻게 보는지. 솔직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뒤에서 비하인드 얘기하는 거. 어떤 식으로? 반딧불들끼리 얘기하다가 이제 속은 어떤 것 같고 저건 어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그 약간 그런 게 반딧불 필터 뺀 피드백 그런 피드백. 궁금해. 근데 지적이 많으면 어떡해? 상처 안 받을까? 상처 안 받고 고쳐야지. 지적은 좀 상처 받으니까 알아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게 아닌가? 그러면 그냥 칭찬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질문을 다 했어요. 네. 그러게. 포토타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까이서 찍었을 때 가까이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려가면 조명이 안 맞아.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을게요. 괜찮죠? 좋은 생각이죠? 왜냐면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내려가도 조명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진을 여기서 찍을게요.
좋아요. 사진 찍고 여러분 네. 저 마이 좀 갖다 주세요. 아 오늘 MC 아니 여기 약간 동 떨어진 것 같아. 동 떨어진 것 같아. 조명 어두워요? 조명 어두워요? 아 진짜 어두운데. 아 저 개 개 자. 저희 포토타임을 가져도 될까요? 네, 그럼 보여요, 보여요. 일단 아, 단체? 네, 그래서 조명이 좀 받아요. 네. 다 들어와요, 조명? 네. 들어와요? 네. 음악 좀 크게 틀어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삥 누르는 상관없이 대기하고 있거든.